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.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또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. 우리 오늘 또 우리 김효석 마스터분하고 얘기 나누다가 그래 나 이번 이 약속 한번 내가 이분하고 하고 네. 싶다 하시는 분 자 용기 내서 어. 한 분 세 분이 손 드셨고 자 나오세요. 나오세요. 남자분부터 나오시고 네. 네 나오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26살 대학생 4학년 지금 휴학생이고요. 이름은 이세근입니다. 이세근 어느 학교 몇 학년이세요?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 4학년이고요. 그리고 아 요즘 이마 가리는 게 그리고 현재 지금 제 인생의 첫 사업을 하기 위해 지금 휴학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. 무엇이 궁금하세요? 그 아까 촉진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 시간을 줄여야 된다 분모에 있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제 사업에 적용을 해보면은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. 뭐 사업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 마케팅 4P라고 아세요? 프로덕트, 프라이스, 프로모션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. 네. 그 기본은 변하지 않아요. 사실은 상품이 좋아야 되고 또 가격이 적당해야 되는데 전 중요한 게 프로모션이에요. 그 시간이 프로모션이거든요. 네. 어떤 사업이든 프로모션이 있어야 돼요. 네. 그래서 그 프로모션을 계속 바꿔주는 거죠.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린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거고 네. 했을 때 상대방은 선택을 한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그 뭐 홈쇼핑이 잘 되는 거는 그거예요. 이번 방송 중에만 주잖아요. 그렇죠. 예전에 욕을 먹었어요. 방송이 끝나도 줬거든요. 아, 근데 지금 절대로 안 줍니다. 오. 절대로 안 줍니다. 맞아, 이 구성 이제 절대 안 나와요. 안 됩니다. 진짜. 대신에 구성을 바꾸죠. 아. 네, 구성을 바꿔요.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신뢰를 주고 계속 프로모션을 바꾸면 이제 고객도 길을 듣는 거. 아, 진짜 안 주는구나 하면 이제 행동을 빨리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프로모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. 어떠한 사업이든요. 프로모션이 있어야 되는 게 사람들은요. 선택을 할 때 이게 최선이길 바라요. 최고이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. 가장 이 타이밍에 내가 잘했을 거다라고 믿고 싶거든요. 제일 안 좋은 쇼호스트가 크로징을 이렇게 하는 쇼호스트에 제가 아주 혼났는데 크로징 이렇게 합니다. 성원해 주신 고객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빠른 배송 약속드리겠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조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아, 큰 실수한 거죠. 조건. 그러니까 지금 산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. 그렇지. 그건 아니죠.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게 최선이다라는 만족을 줘야 돼요. 혹시 다음에 더 좋은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.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. 지금이 뭐든지 행복도 그래요. 과거에 행복했다고 지금 행복할 수 있나요? 아니거든요. 왜 지금의 행복을 미래로 미뤄요? 그렇잖아요. 지금 행복해야 되잖아요. 영업도 똑같아요. 오늘 그러니까 제가 쇼호스트들이 하루에 두 탕 뛸 때가 있어요. 오전에 200% 해도요. 저녁에 50% 하잖아요. 나는 50%짜리예요. 그러니까 현재를 사는 거예요. 영업은 오늘의 매출을 내일로 미루지 않아요. 하루를 최선을 다하거든요. 그것도 시간의 싸움이잖아요. 그렇죠. 바로 지금이라는 걸 강조하시면 돼요. 자,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 됐습니까? 네. 됐습니다. 그러면 네. 여기 어차피 네. 미션은 정리해드려야 되니까 네. 그 방금 아셨던 4P 있죠? 네. 하고 계시는 그 사업 구상에 4P를 정확하게 적으세요. 네. 4P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검색해서 찾으시면 다 나와요. 예, 다 네. 나와요. 네. 네. 마케팅 기본이. 자세한 거 궁금하시면 우리 김효석 아카데미에 등록하시면 되셨죠? 네. 네. 자, 다음 나오세요. 자, 박수 부탁합니다. 예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.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그럼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정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